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9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좁은 길을 포기하게 하는 유혹은 어디나 도사리고 있지만 영생에 합당한 성품을 온전히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표준으로 삼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마음의 성체를 무방비하게 놔둔 탓에 그들은 죄로 기울어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세상 걱정에 몰두했고 참된 경건은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투기에 뛰어들어 세상 재물을 더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사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을 진전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시간을 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시간을 사업이나 유흥에 바칩니다. 세상 재물을 획득하는 데 온갖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상거래에 철두철미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불성실한 이가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업에 몰입하다가 주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양육과 훈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족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도 잊어버립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들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 자리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도둑을 맞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가장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들로 시간을 허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파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속여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영문 시조 1896년 12월 17일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대만입니다. 김병섭 이세주 선교사 부부인데 타이동 대학의 한국어 문화 동아리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하늘에 최근에 로마린다 교회 그 간증 네팔에 많은 기독교 많은 오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네팔은 벌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는 침범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고아들도 많고 그래서 한 2, 30년 전부터 어떤 목사님이 그 고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공부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우리 기독교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고 하면서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늘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6일 오후에 또 창조 이야기는 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껌껌하고 수면 위에 운영하시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고 6일 동안 예,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시려고 하신 모든 계획이 이제 계획을 하시고 만드시고 7일날 예, 시간을 쉬시고 예, 첫째 날 빛 만드시고 둘째 날 예, 공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늘 공간 아래 땅에 땅을 만드시고 저 빛과 물과 물로 나뉘시고 공간 공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 네, 땅이 올라오게 해서 네, 초록색 식물과 꽃들 나무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고 네, 시간을 그 만드시면서 애원과 예, 그 사실을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예, 일곱째 날 시간을 이미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 7일날 쉬시고 그날 우리 하나님과 예 교통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예, 가르쳐 주시고 자녀 삼으시려는 그분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창조 주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이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그것을 이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이미 구원의 계획까지 세우신 그분께서 직접 이제 인간의 세계로 오셔가지고 네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또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30년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셔서 3년 반 동안 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별을 그리고 지금 저희까지 오게 된 거죠. 진짜 오래간만에 하니까 자꾸 제가 더듬게 되네요. 시간은 가고 네, 읽어야 할 거를 지난 거의 한 달 거를 못 읽은 거를 두세 개씩 이제 매일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잠깐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네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법에 어긋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죽음으로 예 갈바리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조사하시고 예, 심판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살아서 예 그리고 죽어 있는 자는 잠자는 자는 예, 다 깨워서 하늘로 데리고 와서 하늘 여행을 하실 거고 다시 이제 이 땅을 재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애원 속에서 공간과 시간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공간과 시간의 문을 열으셔서 오늘 하루도 비록 2024년 방학이 이제 시작돼서 두 번째 줄이 돼갑니다. 예, 여행 떠나고 저희 아이들 가족들도 여행을 또 떠나고 준비 중이고 그런 여러 이 미국 문화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지도자들 또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문을 함께 열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에게 오뚜기처럼 다시 살 수 있고 또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백지 수표를 또 한번 열어서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원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예,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잠든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예,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원하고 바랍니다. 예, 6월 16일 일요일 아침이었었네요. 양자택일. 예, 6월 16일 것까지 제가 읽었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안 읽은 것 같습니다. 6월 16일하고 15일 거를 제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양자택일. 그리스도께서는 네, 양자택일인데 성경 말씀이 안 보이네요. 6월 16일 거를 제가 다시 찾아서 예, 제가 전부 다 복사를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성경 구절이 안 보여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6일 양자택일입니다. 네, 성경이 없군요. 성경 말씀이 네, 마지막에도 네, 이상하게 네, 다니엘 5장 27절이라는 성경 말씀이 거기 있네요. 양자택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는 이들을 힘으로 억누른 그 당시의 법관들에게도 그분은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교인으로 행세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별것 아니라는 듯 내팽개치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죄의 모든 끔찍한 결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장면 속에서 나는 진리를 왜곡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르고 형제를 억압하며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품성의 개발이 진행되는 지금 진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사단의 편에 서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충실히 따르려면 원수 편에 선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 옆에는 데겔, 데겔, 메데.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다니엘 5장 27절 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황금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순물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불순하고 가치 없는 새덩어리로 버려집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온전하고 참된 도덕성을 갖출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This Day with God 222페이지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캄보디아 신영천 김혜린 선교사 부부 트목골 베잉 나로떼 플렁 교회 돌봄 학교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6월 15일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법정 성서를 예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뻗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예 나는 주인과 이 땅의 법률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소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자들과 백성을 제어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이 대부분의 예,
네, 사탄이 세상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 땅에 법률이 없다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증언하도록 받을 때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음을 나는 보았다. 세상이 너무 부패했기에 맹세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법규들이 제정된 것이다.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배웠고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인식을 심어 주셨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경우다. 이 문제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한다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읽고 모든 일의 진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률도 거짓 맹세를 중범죄로 여깁니다.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종종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입에서 맹세가 다 끝나기도 전에 파멸의 천사가 처단한 일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서약하고 증언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임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아래 거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 강해집니다. 중요한 문제를 법으로 판결할 때 그리스도인만큼 하나님께 호소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맹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주님의 돈을 빼앗을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더욱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사탄의 계략에 맞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 어느 때보다 더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 1권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중동 지역의 하 선교사님이 이곳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2개 내지 3개씩 하면은 시간이 20분이 지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라나타의 기도를 매일 아침 할수 있도록 제가 거의 한 달은 아니지만 그동안 인터넷이 열리지 않고 듣기만 했죠. 그랬는데 잠깐 저를 또 쉬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기 핸드폰 이 핸드폰을 그동안 했는데 아침 이 빛이 이게 한 6번 최근에 또 7번 떨어졌는데 빛이 막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저렇게 아침에 자꾸 빛을 맞춰보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동네 할아버지 한 분께서 우리 딸내의 집 가까운 집에 항상 도와주시는 중국 할아버지가 오신 지 거의 50년이 미국 생활하신 지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항상 와서 그 아이들 넷을 키우는데 도와주고 그러시다가 이제 네, 이 핸드폰을 새 거가 있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편하게 다시 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못 읽었던 것을 두세 개씩 항상 보충하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화이팅! May God bless all of you. 예,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에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또 배우고 잘할 수 있기를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또 저의 가족들도 건강하게 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May God bless all of you.